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급등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식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가진 사람을 42.7%라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이것은 오근호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롤 용지를 공개 입찰한 것이 80%인 1813만 명보다 더 큰 1813만 명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41% 정도 되는 겁니다. 42.7%가 나온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 숫자에 주목하는가 하니까 2020년도 4월 10일 4월 15일 총선 이전에 실시됐던 4월 10일 사전투표일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았던 사전투표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26.7%인데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발표한 것이 26.69%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42.7%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 수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이게 오근호 대표의 추계치입니다. 총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6년에 12.19%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이 2024년도에 42.17%까지 증가할 거로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율, 발표 사전투표율이 아주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실제 사전투표를 누구도 국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발표 사전투표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역대 여러분들 사전투표 선거는 기본적으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그 사이 차이만큼을 유령 사전투표자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거를 공병호 TV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를 가지고 역대 선거의 거의 전부 2014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10번 넘는 선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검증했고 확정적 사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선거인수, 사전투표자 수,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게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입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는 36.98%로 했고 36.98%에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규칙을 수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31.49%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36.93%로 부풀려서 발표하고 5.44%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확 여러분들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그 표가 240만 표 정도입니다. 240만 표를 전국의 선거구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이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그려보게 되면 정확하게 좌측과 우측의 차이값이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좌우 대칭입니다. 항상 더불당은 플러스, 항상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사전 투표자 수를 집어넣어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이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추정,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6% 부풀리게 되면은 이게 42.70%가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사전투표는 35.19%,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7.60% 정도 부풀리면 336만 표 정도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개헌 탄핵선이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사실은 예,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하게 되면 6.70%입니다. 그럼 선관위 발표를 가정을 42.70%에 선관위 의식조사를 가져오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은 36%입니다. 6.75%를 부풀린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전국에 296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296만 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으면 개헌선 탄핵선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제공한 제야 전문가는 최소 5%에서 최대 11% 정도가 자기가 내다보는 수치인데 11%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율이 현저하게 실제 사전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는 그만큼 부풀려야 되는 수치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긴 겁니다. 여기에 31.70% 실질이라는 것은 대선 수준입니다. 대선 수준의 31.49하고 이번이 같다는 거, 이거는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여러분들 감지한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 몰려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11%를. 더 많이 부풀려야 하는 건 더 많이 집어내야 된다.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일 투표를 달려가게 되면은 표를 만지는 사람들도 위험한 겁니다.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예,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가정을 한 겁니다. 왜 선관위 의식조사가 이번에 선관위 발표가 42.70%가 나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씌워본 겁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 못지않게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실제 사전투표를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를 하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차액만큼을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든 다음에 특정 후보에게 집어넣어주는 그걸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 작업을 해온 거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 없는 겁니다. 투표자들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당일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러면 다 밝혀진 겁니다. 나라 큰일 났습니다. 국민들이 아무 힘이 없어진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냥 끈덕지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호재만 있으면. 선관위에 도움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선관위에 도움 주는 말 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이야기한 거 보면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미 작업은 다 여러분들 진행이 예? 다 준비가 된 건데 뭐 공병호가 여러분들 선관위에 도움 주는 말 하든 말든 뭐가 사용이 있습니까? 방송을 지금까지 듣고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뭐 내가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밝힌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공 박사가 선관위에 도움을 주죠. 내가 도움을 주든 도움을 주지 않든 그 사람이 하는 건 뭐 어떻게 막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 이제 그래도 아주 고맙게도 선관위에 이렇게 42.7%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이제 진짜 몇 프로 발표하는 거 보죠. 발표 사전투표
우리는 진짜 사전투표는 아무도 모르니까 발표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얼마나 하는지 그것만 보면 대충 42% 대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를 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영 감독이 이제 건국전쟁을 영화로 만드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감동을 줬는데 이번 할자 매체를 통해 가지고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예,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읽으시고 예, 나라 소중함을 좀 더 많이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건승하시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이런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